안녕하세요. 볼리TV 서혁입니다. 21세기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 꽤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적하자마자 특히 빅리그에서 이 정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가 또 있었을까요? 올여름 나폴리에 입단한 김민재 선수, 지금까지 이탈리아 세리에A 5경기, UEFA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 1경기, 이렇게 고작 6경기를 뛰었을 뿐인데요. 고작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페네르바체에 지급한 바이아웃 금액 다들 기억하시죠? 2천만 유로, 뭐 2,260억 원, 이게 너무 염가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샀다는 얘기는 뭐 당연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입단할 때 이때도 강하게 본인이 주장을 해서 바이아웃 삽입을 밀어붙였다는 거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사를 시켰죠. 그래서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폴리 3플러스 2년 계약이고 이 뭐 플러스는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아무튼 2024년 여름부터 발동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 4,500만 유로의 금액으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걸어뒀다. 이런 보도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최근 김민재 선수 경기력이 유지만 된다고 쳐도 헐값이죠. 참고로 김민재 이전에 나폴리 그 수비의 주축으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던 쿨리발리 선수가 첼시갈 때 나폴리에서 받은 이적료 금액이 550억 원입니다. 4천만 유로. 쿨리발리가 이제 1991년생. 김민재 선수보다 5살이 많은 선수라는 걸 감안하면 네 그렇게 높은 금액이 당연히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설레발 아닌 설레발을 치는 이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적응, 빅리그 적응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 모두의 예측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보신 분들, 모든 수비 장면들, 특히 이제 공중볼 장악 능력에 있어서 이미 그 탑클래스 입증하고 있는 거 매경기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 지난번 리그 그 라치오 원정하고 이번 그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에서 상대팀에 정말 그 역사를 썼던 적이 있는 공격수들을 상대로 그들이 존재감도 못 찾게 했던 정말 센세이셔널한 수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도 두 골 넣고 있습니다만 그 스탯으로만 집계하는 AI 평점 사이트들이 우선적으로 김민재 선수에게 몰표를 주고 있어요. 이 표는 그 올 시즌 개막 이후에 유럽 그 탑5 5대 빅리그 베스트 11 선정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리그,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 다섯 개 리그를 통틀어서 베스트 11을 선정한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 포백의 한 가운데 정중앙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딱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홀란 뭐 이런 선수들하고 딱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탈리아 간 지 한 달 조금 더 저지난 선수예요. 근데 지금 포백에서 오른쪽은 바이런의 파바르, 중앙에 프라이브르케 긴터, 그리고 그 옆에 김민재 선수. 앞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홀란 당연히 들어가고요. 홀란은 미친 것 같아요. 수비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제 키미히. 그리고 그 앞에 파리 생제르맹 삼총사, 은메마르, 은바페, 메시, 또 네이마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민재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유럽 전역에. 여기 또 다음 걸 보시면 포트몹인데 지난 주말 리그 경기, 이거는 세리에A 5라운드 이탈리아 리그 선수들 전체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린 그림인데 앞에 거 보고 보니까 뭐 그다지 놀랍지 않네요. 네. 아무튼 뭐 나폴리에서는 크바라 선수, 흡이차 크바라첼리아인데 이탈리아에서는 크바라라고 줄여 부르는데 우리는 흡이차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두 선수가 함께 나폴리에서는 이름을 올렸고 토트넘이 입도 선매한 우도지 선수 영입을 했는데 일단 좀 더 뛰고 와 내년 여름에 와 이런 선수 있죠. 우도지 선수도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전방에 지루하고 아르나우토비치 선수도 AC밀란에 좀 반갑고요. 자 하지만 AI만 난리인 게 아니에요. AI만 이랬으면 제가 이 영상은 안 만들었을 겁니다. 뭐 여러 매체들 다 김민재 선수에게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는 여기가 최고라고 봅니다. 핑크색 신문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여기도 매경기 평점을 매기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그 통기자 김종룡 기자가 현지만 영상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평점은 잉글랜드하고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잉글랜드에서 6점이면 좀 아쉽잖아요. 7점이면 뭐 괜찮게 했네 나쁘지 않네 이 정도인데 이탈리아는 6점도 괜찮은 활약을 하면 주어지고 7점이면 7점 넘어가면 굉장히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8점, 5점, 9점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재까지 세리에A 평점 1위가 누군지 좀 이따 보세요. 평점 1위가 7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여기는 좀 잉글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 평점 세계는 다른데 먼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매긴 전체 선수 평점 이탈리아 리그 소속 전체 선수들의 평균 평점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세리에A가 5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리그 선발 2경기 이하로 나온 선수들은 순위에서 뺐습니다. 주전 선수만 이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김민재 선수 5경기 평균 평점이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5경기 다 풀타임으로 뛰었어요. 무려
6.9점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는데 평점도 가장 높아. 이게 평균 평점이니까 기복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팀 동료인 입단 동기 조지아 국가대표죠. 흡이차 크바라치엘리아 선수하고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에 전체 평점 1위가 김민재라는 겁니다. 이거 전혀 국뽕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국뽕이라고 누가 해도 억울하지만 진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평점이고, 그 뒤가 이제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AC밀란의 미드필더 벤나세르 이런 선수들. 하,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수비수 랭킹만 따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1등이고요. 2위가 유벤투스 출신의 터키 국대 센터백 데미랄 선수인데 6.75점 차이가 좀 있죠. 3위는 엠폴리의 레프트백 파라지 뭐 이런 순입니다. 그 뒤에 뭐 톨로이, 또 스위스의 레프트백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센터백을 뛰고 있는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또 로마의 크리스 스몰링, 그리고 이제 나폴리 동료인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라흐마니 선수는 6.37이에요, 평점이. 한 경기나 네 경기 뛰면서, 김민재 선수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의 압도적인 성과가 현지에서 정말 굉장히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 시즌 개막하고 나폴리가 6경기를 치렀습니다. 리그 5경기, 챔피언스 리그 1경기. 그것도 이제 8월 14일부터 9월 7일까지 3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3, 4일 요 기간 동안 6경기를 뛴 거니까 거의 뭐 이거는 네, 뭐 회복 능력이 정말 초인적인 선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파트너인 라흐마니는 그나마 8월 말에 레체전 때 한 경기 쉬었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지금 전경기를 무교체로 풀타임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나폴리가 그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치아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거든요. 주중에 또 원정을 가서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영국에 가서 또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선발로 내고 이번 주말 경기는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아무리 김민재 선수가 체력이 좋고 괴물이라고 불리는 선수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직 시즌 초반이고 중요한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게 막 체력이 고갈되거나 뭐 부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면 또 안 되니까 또 좀 있으면 A매치 또 소집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도 먼 거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이런 거를 좀 안배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폴리가 초반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무패로 리그 2위에 올라있고 올 시즌 리그 또 챔피언스 리그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쉽게 못 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김민재 기자 통기자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지난번 라치오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실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스팔레티 감독이 이제 기용을 한 건데 아무튼 좀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김민재 선수 잘 아껴서 앞으로 이런 좋은 플레이 계속 오랫동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볼빠.